어느 흙수저의 평범한 하루. 일어나자마자 근본 있게 밥 한 술. 밥을 저... 수댕 비빔밥 해먹는 큰 저거에다가 양푼에다가 밥 한 공기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해가지고 주먹밥 만들어가 그 위에다가 고추 참치 위에다 그냥 싹 때려 넣었네. 집 주변에 시장 썩은 야채들 한 바가지 무조건 1,000원에 파는 복돌 야채 상점에서 럭셔리하게 쇼핑해준다. 아, 상품에 하자 있는 당근이나 이런 것들 1,000원에. 아보카도는 너무 비싼 고급 과일이라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1,000원에 한 바가지를 구매했다.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아, 1,000원짜리 하자 상품. 양파 5% 미만으로 썩어있다. 수율 개꿀. 오, 처음 먹어보는 아보카도는 무슨 맛일까. 건강한 버터 마심. 그렇게 맛있진 않네. 이걸 가지고 아보카도를 개조해본다. 과카몰레 레시피에 있는 재료 99%를 있는 재료를 내 마음대로 대체해서 만듦.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요강 아니야, 요강?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은 녹슬어서 버린다는 거 얻어왔다. 바닥을 보기 대한민국 명장 김땡땡이라고 써있는 거 검색해보니까 리얼임. 바로 당근 상품화 돌입. 에? 주워온 걸 당근한다고? 아, 둘 다 반딱반딱하게 내부까지 완벽하게 세척, 연마, 폴리싱, 세척 완료. 그럴싸하네. 방자 6인 놋그릇 두 개 다 해서 2만원. 바로 당근 조짐. 올린 지 3천 만에 5명 정도. 진짜? 야,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도인데? 와, 이 사람 생활력 대박이다. 이걸 2만원에 산다고? 아니, 근데 비싸긴 해. 내가 그 생선구이집 조금 프리미엄화돼 있는 그런 곳 가면은 밥그릇이랑 반찬그릇들 되게 이쁘게 나와. 은색도 아닌 금색도 아닌 은은한 금색이 흐른 금색에 무거운 어떤 그 식기들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정갈하게 해갖고 나오는데 그거에다가 이렇게 쇠소리 딸깍딸깍 내면서 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 밥맛이 살아나. 저걸 방자육이라고 하는구나. 야, 이거를 주워온 거를 2만원에 갖다가 팔고. 이거는 저기 제육고기인데? 목전지. 다진 마늘, 간장, 고추장, 미원 해가지고 제육고기. 저기 근데 밥그릇은 정해져 있네. 스스로 약간 누렁이화 했네. 지린다. 밥그릇 하나네. 모든 걸 저렇게 쓱 까먹는구나. 야, 다 보벼먹네. 아니, 뭐 제육은 틀림없이 맛있지. 그리고 요리도 꽤나 하는구만. 보니까 다진 마늘도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목전지도 아니고 그냥 후지쌀 제육 해가지고. 야, 나는 야 다르긴 하다. 흙수저라 좀 다르긴 하네. 나는 목전지 생각했거든. 아니면 전지쌀. 근데 완전히 그냥 후지쌀 갖다가 100%로 사갖고 이걸로 또 제육을 해먹네. 제일 가격이 저렴한 게 이제 후지쌀이야. 좀 뻑뻑하기도 하고. 근데 뭐 고추장 넣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 맛있지. 미닫이 문 좀 달아주세요. 이사하면서 큰 짐을 옮기느라 미닫이 문을 뺐는데 잘 안 돼서요.
당근님 찾습니다. 야, 이런 걸로도 당근을 하는구나. 동네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0원 정도 쥐어주고면은 해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야, 당근이 되게 좋은 거였구만. 승우 아빠님은 왜 그러신 거야, 당근에? 당근 진짜 좋은 거네. 아니, 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진짜 괜찮네. 요령만 있으면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야, 생활력 지린다. 이런 걸로 유튜브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니까 재밌다. 이 사람의 생활력이 돋보인다. 와, 시장 가가지고 하자 있는 저런 당근 같은 거슥 보고 쪼그려 앉아갖고 공수해가지고 할머니 이거 많이 썩었어요? 아니 별로 안 썩어서 빨리 1,000원인데 가져가. 네,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지고. 야, 생활력 진짜 좋다. 뭔가 반성하게 된다. 라이프야, 내일부터 저기 가까운 시장 가서 시장이 없어요? 야채 1,000원어치 사와. 시장이 없어요? 저 바구니 해가지고. 청라에 시장이 없어요? 청라에 시장 없어? 예. 왜 없어? 모르겠어요. 형이 좀 만드시면 안 될까요? 그렇구만. 확인. 상대적으로 가난한 여자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까요? 국립공원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결혼 관련 글들은 뭔가 다 주작 같고 그래. 남녀 갈라치기 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제낄게요. 배기 싫어. 뭔가 또 세대 간의 갈라치기네요. 이런 글은 항상 블라인드에 올라온다. 이거 웃겨. 왜냐면은 이게 그 사람이 어떤 그 직업이,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를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말더듬이가 옳은 말을 해도 말 더듬네 하면서 트집 잡는 인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메신저가 진짜 중요한 시대가 돼서 이 블라인드 같은 데 올라오는 글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눈여겨보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변호사야? 그럼 만말했네. 이러면서. 되게 진짜 시대를 관통하는 정말 수준 있는 양질의 글이 떴어. 근데 성지고야. 성지고야? 이런 씨발. 안 맞는 시계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더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진짜 메신저가 진짜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무튼, 자, 이 양반이 뭐라 그랬나? 아, 솔직히 지금 2030, 라이프야, 제목 바꿔. 솔직히 지금 2030이 5060보다 더 편하게 사는 거 맞다.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 무슨 말이 더 필요함? 옛날에는 밥 굶는 사람도 많았지. 군대는 3년 폭행은 기본. 해외여행 가려면 정부의 허가도 필요했고. 회사? 9 to 6?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매일 야근, 회식, 주 6일제 상사 지시 거부 불가능, 육아휴직, 그딴 게 어딨냐고. 복지가 좋아진 건 팩트잖아. 도대체 지금 세대가 뭐가 힘들다는지 모르겠다. 지금 2030 중에 밥 굶는 사람 있냐? 왜 힘든지 알아? SNS에 빠져서 눈만 높아져서 비교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나라 중위소득 월급이 250 정도야. 근데 인스타에서 보는 삶은 상위 1%의 삶이고, 중위소득을 버는 내가 할 수가 없는 삶이야.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야.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 힘들어도 집을 살 기회가 있었다. 정신 차려라, 2030. 너네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봐라. 처음 결혼할 때 서울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서 시작했냐고. 아니면 빌라에서 시작했냐고. 너네가 못 산다는 집은 서울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잖아. 통계적으로 그런 12억, 15억 집 있으면 우리나라 상위 10%야. 인스타에 빠져서 혼자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라 탓, 기성세대 탓, 정부 탓하고 있는 거고, SNS 삭제하고 현실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자. 2030아. 뭐 이런 얘기네. 옛날에 비해서 나약해진 건 사실이지, 요즘 젊은이들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나약해. 나도 나약한 게 맞고 여러분들도 나약한 게 맞지. 근데 사람의 기본 패시브 아니야? 그때는 고생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빵이었는데 그때는 젊어서 고생을 다 해야 되는 시대였고 그런 세대였잖아. 모두가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윗세대들은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전 국민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댔던 세대들이잖아. 근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뭔가 복지 그리고 내가 편하게 최대한 고생하지 않고 돈도 많이 벌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 쿠팡 지금 뭐 상하차 이런 거 자리 엄청나게 TO 자리가 엄청 많아. 그거 하루만 뛰고 뭐 노가다 판만 가도 서울에는 18만원, 17만원 뭐 지방에는 대구 같은 데 가거나 뭐 그런 데는 막 14만원 정도야. 하루 노가다를 뛰어도 근데 젊은이들이 왜 안 하려고 하는 줄 알아? 힘들잖아. 힘든 일을 하기 싫은 거야 젊은이들은. 근데 그거 가지고 너 왜 힘들게 일하네, 너 왜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몰라.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그게 꼭 노동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것 같아. 이제 노동의 가치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 고생하고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벌고 또 그 돈으로 뭔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겠다 버려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즐기고 살고 싶은 거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런 거지. 대구 같은 데는 14만 원이야. 좀 지방 같은 데는 노가다 하루에 14만 원이고 나 때는 군대가 힘들었다 해서 힘들지 않은 건 아닌 힘든 건 상대적인 거라 생각한 군대만 가봐도 VX병도 QC병도 힘들다. 다 힘들지. 근데 나는 화곡동에서 내가 노가다 한창 뛰었을 때는 그때 막 판교 한창 뭐 IT 회사 뭐 짓고 이럴 때라서 아파트 막 엄청 짓고 그럴 때라서 내가 판교에 팔려갔을 때는 하루에 6만 8천 원. 하루에 6만 8천 원이었고 거기서 5천 원을 떼줬어. 그럼 6만 3천 원씩 벌었어 그때는. 내가 21살 때. 노가다 엄청 했죠. 무지하게 했죠 노가다. 집세랑 뭐 전기세랑 다 밀려가지고 노가다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자쁘지 뭐. 그래가지고 가면은 작업화랑 각반이랑 뭐 안전모 같은 경우는 일찍 가야만 좋은 템을 선점할 수 있어. 안전모를 좀 늦게 가거나 좀 어영부영 약간 그러고 있으면은 아저씨들이 이건 도저히 내가 쓰고 일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미친 정말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는 이 안전모를 택할 수밖에 없지. 그거 딱 쓰고 대가리 막 냄새 엄청 나는데 와 땀도 계속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더러운 것과 내 머리에서 나는 두피에서 난 땀과 같이 이렇게 막 뚝뚝 흘러. 막 내 몸에 그러니까 뭔가 쓰레기물을 위에서 한 방울씩 계속 몸으로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나니까 6만 8천 원을 주더라고. 5천 원 떼고. 그러고 집에 오니까 현타가 넘어오더라고. 와 씨발 이제 돈 버는 게 존나 힘든 거구나. 그랬었어요. 근데 동나이 때 애들은 그때 뭐 아무튼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 가까운데 뭐 대학교 부근 인근 대학교 부근에 있는데 뭐 미용실 철거 작업하는데 오한마로 갔다 그냥 갖다 뽀개라 그래가지고 갔다 막 다 갖다 뿌시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마치 내가 바바리안이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뭐지? 뭐 먼 해머라 그러냐? 먼 해머라 그러지? 슬래지 해머. 슬래지 해머로 그냥 갖다 뽀개고 그러고 나서 똥빵 먹고 편의점에서 파는 그 크라이빠이. 크라이빠이 빵 있잖아. 크라이빠이 빵. 크라이빠이 빵.
그거 똥빵 먹고 우유 먹고 매일 우유 우유 먹고 밥 먹으러 이제 식당으로 이제 딱 갔는데 이제 그때가 제일 현타왔죠. 내 동나이 때 애들은 다 이렇게 갇혀 있고 대학교 가고 대학생들밖에 없던 그곳에 가가지고 나는 그지같이 있고 예 그러고 가가지고 한밥집 가가지고 예밥 처먹고 그러고 예 그랬었어. 옆에 있는 아저씨 막술 먹고 일하는데 술을 못 먹으면 일을 못한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녹아나는 잡고보다 알바 천국 같은 데서 팀으로 일하는 코랑 것도 볼이랑 나에게 이런 경험이 그나마 빨개가지고 괜찮은. 소주 먹으면서 야너왜 왔어? 몇 살이야? 어려 보이는구만. 야 공부가 제일 쉬운 건데 여기 와가지고 웬 고생을 하냐 어린 놈이 이러면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데 지는 왜 공부를 안한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공부가 제일 쉬운 거라고 하면서 지는 공부 안 해갖고 여기 왔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냅다 그냥 방구 싸갈기면서 걔 헛소리나 그 들어주고 아 예예예 예, 예, 이러고 이제 그러고 하루 종일 했더니 6만 8천 원 주더라고. 아무튼 그랬어요. 예. 근데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요즘 세대들이 힘들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쉬었음 세대들이 많잖아. 쉬었음 세대. 2030의 30%는 지금 놀고 있대요. 예. 힘들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봐야 서울에 아파트 아니 서울도 원치도 않아. 내가 아무리 찍싸게 노력해봐야 1억 가져가기도 힘드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내 대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내가 지금 아무리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난 건 아니지만, 뭐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크게 뭐 물려줄 것도 많이 없고, 어머니 아버지 찍싸게 고생해가지고 이룩해 놓은 게이뭐 아파트야. 뭐다 허물어 가져가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집 하나야. 뭐 이거 물려받고 뭐하고 한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거든. 내 다음 세대,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게 할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기반을 내가 죽기 전에 마련할 수 있을까? 아니야,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결혼은 어떻게 해? 어? 내가 자식? 아, 웃기지 마. 그냥 거북목 쭉 내밀고 마우스랑 키보드 잡고 헤헤 롤 해야지. 헤헤 소환사의 협곡 바로 출발이야. 헤헤 찌발념들아 들어와. 해가지고 그냥 거북목 쭉 내밀고 롤이나 하는 거지. 이게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나약해졌다고 욕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모두가 고생하고 있던 게, 디폴트 값이었잖아. 우리가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씨발, 결혼 맡겨놨어? 왜 이렇게 씨발 결혼하라고 지랄들이야? 어? 내가 약간 김제동 아저씨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아니, 근데 뭐 결혼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 저출산이니 뭐니 해놓고, 씨발, TV만 틀었다면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연예인들의 삶, 이 관찰형 예능이 다 유행하고, 뭐 TV 또 채널 바꾸면은 결혼 지옥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결혼하면은 좆되겠구나. 뭐 유튜브 같은 데만 들어가도, 뭐 커뮤니티만 들어가도 결혼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1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음모론이 나와. 이거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좆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비밀 이저 커뮤니티에 침투해서 그 작전 벌이는 거다. 서로 갈라치게 하게 하려고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근데 뭐 결혼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자꾸 결혼하라 그러고 뭐애 낳으라 그러고 어? 지랄들이야. 남자 20대, 30대 남자와 20, 30대 여자들이 서로 이상과 현실의 그 가치가 그리고 자기 눈높이가 허들이 다 다른데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이게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갈라치기 글이야? 이런 씨발 세상 못 살겠네. 왜 여자들의 이런 모습들만 다 비춰갖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은 남자들은 이거 까고 있고 왜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냐? 어? 지겹네 진짜. 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두 좌석짜리 바깥쪽에 앉는 이유가 대체 뭐냐? 어. 놀구들 자빠졌네. 저 사람들이 먼저 탔잖아. 먼저 타서 앉고 싶은 곳에 앉아서 가는데 뭐가 정말 이해가 안 가? KTX 통로 쪽에 앉아가는 사람한테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거야? 본인이 저럴 때는 서서 가. 그럼 되잖아. 왜?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이거 완전 싸가지 없네. 공공장소잖아. 어? 돈을 그럼 두 자리를 앉을 수 있게 두 명분을 내던가 이 씨바마 정말. 다른 사람이 서가지고 거기 앉고 싶은데 창가 쪽에 안 들어가고 앉아있으면은 꼿꼿하게 버티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 무릎이 앉을까?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 뭐 줬단 얘기를 하고 있어? 되게 불편하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싶지도 않은데 국민 대다수가 약간 샤이하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싶지 않잖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룰인데 저기 잠깐만 좀 들어가 주시면 그 다 버스 안에서 이거 귀때기에 뭐 하나하나씩 꽂고 있는데 툭툭 치는 것도 좀 되게 좀 뭔가 조심스럽고 그런데 그럼 그냥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앉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 굳이 막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좀 별로다. 이런 사람이 좀 별로야. 아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버스 잠깐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그 사람 무릎에 앉으면 어떡해. 뮤지컬 시카고 찍을 거야? 어디 출신 미시시피 이럴 거야? 이거 진짜 무서워. 이게 좀 자리도 좁고 저 같은 뚱뚱한 사람들은 안쪽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에? 뭔 말인지 알죠? 에. 나 발목 수술 두 번 해서 균형 잡기 물론 걷는 것도 힘들어. 근데 저런 식으로 두 자리 차지한 사람 있어서 불편해서 그랬어. 왜? 아, 이 사람이 올린 거구나. 이 자료는 이 사람이 올린 거야. 그러네. 이분이 올렸네. 발목이 불편하셨구나. 근데 수술한 건 당신 사정이고 당신이야말로 택시 타고 다녀. 그리고 항상 이런 걸 적는 사람들 댓글 달 때는 본인이 이래서 저랬다는 둥. 그럼 처음부터 사정이 이래서 불편했다라고 말하던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어떤 상황에서 나이 드신 분들, 몸 불편하신 분들, 임산부 이런 분들 싹 다 배려 안 하시겠다. 이런 거 아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르나 보네. 안타깝다. 버스 타봤으면 알 텐데 좌석 설계를 개판으로 해놔서 창가에 앉아있다가 내릴 때 돼서 통로 쪽에 앉은 사람 양해 구하고 나가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나? 버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네. 설계가 잘못됐다에 나도 한 표를 주고 싶다. 공항버스 타봤어요 여러분들? 공항 셔틀버스? 졸라 편하더라. 이렇게 사람이 줄줄이 지하철처럼 앉을 수 있게 돼 있어. 이거 설계를 그지같이 하긴 했다. 남의 몸이랑 이렇게 스치는 것조차도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설계를 잘못한 것 같네. 서서 가기 힘든 사람이 빈자리가 있어도 못 앉지 않을까요? 서 있는 사람이 창가 쪽 빈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인가? 보통 창가 자리로 들어가도록 통로에 앉은 사람이 공간은 잘 열어주던데. 그리고 그냥 네가 비집고 들어가면 되잖아. 뭐 이렇게 불편하다고 SNS에 글까지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투기장을 만들어? 이런 느낌이네. 지맴이지. 안에 앉고 싶으면 잠시만요 하고 들어가면 되잖아. 난 그렇게 함. 야 근데 이 말도 맞다. 이거 아주 이게 무슨 저 SNS야? 이거 뭐 트위터야? 뭐 인스타그램이야? 야 이 지성인들이 많네. 나도 약간 좀 지맴에 약간 이분에 조금 더 많이 좀 마음이 많이 동요된다. 먼저 앉는 사람이 안쪽으로 앉아 있는 게 매너 아니야? 안으로 들어가기 서로 불편하잖아.
어느 정도 매너긴 하지만 강요할 순 없다고 생각해. 이분 아주 똑똑하시다. 이분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을 제공하시는 분이네. 졸라 이기적이네. 뭐가 이기적임? 네 편하려고 남 자리를 강제하는 게 더 이기적인 것 같은데. 야, 이분 아주 똑똑한 분이구만. 근데 부산은 왜 없는 거야? 뭔가 새로운 발상이야. 난 처음에 이분이 되게 옳은 소리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분이 더 똑똑한 분 같아. 왕왕님. 여기 우리 카페 내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하네요. 잠시만요 하고 잠시만요 하고 면상에 백팩 얼굴 확 긁으면서 들어간대. 아, 뭔가 상상된다. 뭔가 상상돼. 아, 잠시만요 하고 면상에 배팩 부기면서 창가로 들어가. 아, 인성질 지리네. 그것도 아주 천소재로 돼 있고 되게 막 그 껄끄러운 소재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사람 없을 땐 모르겠지만 저런 이기적으로 보이긴 한다. 근데 나는 결론이 났어. 나는 결론이 뭐냐면 이분들은 죄가 없어. 내가 두 자리가 비었다. 그럼 내가 앉고 싶은데 앉는 게 맞다고 봐. 안쪽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은 되게 그 마음이 이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나도 동의를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거 아니야. 잠시만요 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잠시만요 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바깥쪽에 앉았다고, 안쪽으로, 통로 안쪽으로 앉았다 그래서 욕하고 그러지 맙시다. 대략 미친놈으로 찍힐 수도 있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두 개만 보고 끝낼게요. 17년은 연습한 빛 아티스트. 아, 저렇게 해가지고 잔상 갔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아니, 어저께 것까지 다 와버렸네? 볼 게 없네요. 볼 게 없어. 볼 게 없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쇼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